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은 저에게 참 특별한 날입니다. 지난 서남목자교회 7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서남목자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고별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별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2015년부터 서남목자교회에 부임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돌아보니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저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한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2021년 1월에 목사 부부 수련회 때 이런 주제로 목사 부부 공동체에서 마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 선한 목자 교회란 이라는 주제로 작은 글을 써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나에게 선한 목자란 글을 쓴 것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저에게 참 특별한 목회를 맛보게 한 곳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는 제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준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한 8곳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 목회 인생 첫 번째 안식월을 준 교회이기도 하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눈을 뜨게 한 교회입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준 교회입니다. 사랑의 눈을 뜨게 한 교회입니다. 부부가 한 몸이고 가정을 돌보는 눈을 뜨게 한 교회입니다. 부목사들이 경쟁자가 아닌 사랑하고 함께 행복해야 할 대상임을 눈을 뜨게 해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부목사님들과 함께 말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의 지경과 설교의 지경을 넓혀준 교회입니다. 교리가 아닌 삶으로 설교하게 해준 교회입니다. 제자훈련 사역에 눈을 뜨게 해준 교회이고요. 임지의 자유를 준 교회입니다. 늘 담임 목사가 되길 바랬던 제게 평생 부목사 해도 좋겠다라는 마음을 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돌짝밭,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 어려운 곳 기꺼이 감사하며 갈 수 있게 해준 교회, 그래서 가장 많은 헌신을 드린 교회,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눈물을 흘린 교회가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인사치레나 상투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목사 부부 공동체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함께 더 많이 기도하고 싶고 함께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국교회와 열방의 예수동행운동을 일으키는 증인으로 서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선한 목자 교회란 마음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를 못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 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거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행한 증거가 저에게도 은혜가 되었고 참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이곳에서 시작하면서 저는 분명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람은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증인으로 서고 싶었고 그 증인으로 설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에겐 세상에서 가장 편한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저희 어머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말이 편한 사람이지 저 때문에 가장 힘든 삶을 사셨던 두 사람이죠. 이 두 분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많이 변했대요. 악한 쪽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기가 선한목자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감사해야 될 것 같다고 교회에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한목자 교회 부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면서 제가 받은 복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제 삶에 가장 크게 미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같죠? 외우는 거 보니까 자신 있게 외우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날마다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까? 적당히 믿고 싶은 겁니까? 저는 잘 믿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니 잘 믿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믿고 싶다는 것을 알았어요. 적당히 믿고 싶어하는 한 가지 증거가 목회하면서 기뻐야지 스트레스 받으면 되나? 였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고 난 후에는 조금 자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배 준비 철저히 하고 예배 후에는 조금 흐트러져도 되고 기도할 때는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하고 난 후에는 조금 적당히 놀기도 하고 교회 행사 최선을 다해서 잘 끝내면 좀 풀어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당연히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의 어떤 모습만 봐요? 열심히 한 모습만.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부목사를 마치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제 소원은 언제나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을 꿈꿨지만 부흥은 언제나 꿈속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이것이요, 적당히 믿고 싶어하는 제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부흥을 꿈꿨지만 제가 꿈꾸는 부흥은 하나님을 위한 부흥이 아니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부흥, 나를 위한 부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기 위해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하셨습니다. 제 삶의 초점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초점은 언제나 주의 일이었어요. 사역이었습니다. 사역 잘하는 것, 사역 열심히 하는 것, 사역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고 좋은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니 주님과 저와의 관계는 대부분 다 공적인 관계더라고요. 주님과 제가 공적인 관계니까 공적인 관계가 끝나면 다 어떤 관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으로 넘어오잖아요. 그 개인적인 시간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왕으로 살고 싶은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곧 나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주님의 왕 되심이 나에게 교리가 아닌 진짜 실제의 고백이 되고 실제의 삶이 되도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셨습니다. 2016년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주간 이 성전에 나와서 밤에 혼자 기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10월이었어요. 저녁에는 조금 쌀쌀했습니다. 이거 본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기도하는 너의 모습이 꼭 너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꼭 너의 삶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이 아무렇지 않다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 삶이 잘 되고 있다면 그건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가장 큰 저주입니다. 2020년 마지막 화요중보 기도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되게 부담되더라고요.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라. 그날을 시작으로 2021년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한 기도를 도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항상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싸워야 할 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적이 누구냐 하면 제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일의 생각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작년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 목사 공동체 안에서도 삼겹줄 기도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삼겹줄 기도조 하죠. 그 삼겹줄 기도조 목사님들에게 제가 중보 기도를 항상 요청했어요.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게 하소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이 돼요, 생각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해도 그런 중에도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서 온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하는데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제 심령 안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이 음성이 저에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동혁아, 괜찮아. 다시 해. 괜찮아. 다시 해. 저는 이렇게 참 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어요.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제가 가장 많이 한 것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이 그 자체로 능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계속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제게 매일 새벽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들도 새벽 예배 참석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 먼저 못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 기도가 뭐냐 하면 새벽마다 저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새벽 말씀 기도회가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2016년부터 밤마다 또 기도하네요. 무슨 기도요? 매일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새벽부터 밤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왕대심이 분명하게 임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새벽마다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들어오는 것, 밤마다 다시 피곤한 몸을 잃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제 안에 들어오는 주님의 왕대심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제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면서 주님이 저를 부르신 곳이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2019년 2월 교육자 수련회의 주제가 사랑으로 소문난 시즌2였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사역자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수련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시험하시고 점검하셨거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중에 저에게 빛같이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사랑했지? 근데 네 유익을 위해서 했니? 내 유익을 위해서 했니?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하고 동료 사역자들을 대하고 다른 이들을 대하는 제 사랑의 깊은 곳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보여주고 싶은 사랑, 내가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그 모습을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제 삶의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했던 사랑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심이라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그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정말 귀한 사랑의 사람이 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회를 제가 놓쳐버린 거예요. 그 기회가 언제였냐 하면 제가 서남목자교회 오기 전에 평택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5년간 목회했습니다. 그 개척지가 바로 사창가 입구였어요. 교회가 사창가 입구에 있었지만 전 한 번도 사창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어요. 사창가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어요. 갖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사랑해라, 사랑해,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요, 주님 그건 제 부르심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모른 척했고 하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목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한 번도 순종을 하지 못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요, 그러면서 저는 손양원 목사님이 제 인생의 멘토라고 여기며 사랑하는 목회 하겠다고 살았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원수 같은 목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원수 같은 목사를 주님께서 붙잡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끌어내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요, 제가 사랑은 이런 거지,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고 주님과 훈련하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수련회 이후에 제 삶에 한 가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의 도전은요, 매 순간 내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일상의 삶에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사랑인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 사랑인가? 생각하는 것 사랑인가? 행동하는 것 사랑인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회로 가는 길 고속도로를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차가 제 옆으로 오더니 창문을 내리더니 손찌검을 하면서 차를 저쪽으로 데리는 거예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그 뭐 대라고 하니까 그래도 대야 되겠다 하고 세웠는데 갓길에 세우고 그분이 제 차 쪽으로 걸어오시더라고요. 저도 나가가지고 이야기했더니 그 차가 제 차 뒤에 있었는데 제 뒷바퀴에 돌이 튀겨가지고 자기 앞 유리창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상을 해야 되니까 차를 세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아, 그러냐. 근데 내가 보지를 못했지 않냐.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남겨드리고 블랙박스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후에 연락을 주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차에 앉아가지고 했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 사건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그분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분이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분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문자로 블랙박스를 확인하니까 옆에 있는 레미콘 차에서 그 돌이 튀긴 것 같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제 삶이 하나하나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 일상을 감사로 물들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죠? 주님을 부르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것처럼 네, 주님을 부르시면서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 예수 동행 일기의 시작은 항상 똑같아요. 주님을 부르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되게 형식적이죠. 근데요, 끝도 늘 똑같아요. 예수 동행을 마칠 때 꼭 쓰는 고백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것을 제가 멈추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치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일상을 살면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마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일기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실되게 쓰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지만 그 고백으로 결론 내기로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기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쓰려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문제와 씨름하고 결론을 내요. 결론은 어떻게 내냐? 말씀으로 냅니다. 그때 마음이 복잡할 때 결론을 냈던 말씀이 시편 106편 1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내 형편과
상황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은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죠? 그 선하신 분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백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씁니다.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마음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계속 사랑을 고백해요.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제 눈에 보여주셨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만 구원받지 못해 아버지 구원하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아버지를 간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복음을 아버지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아버지께서 구원받는 은혜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제 아버지를 구원해 주셔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아쉬움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아쉬움이 뭐냐면 믿음의 유산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 아니었으니까 믿음의 아버지로 한 번도 이렇게 지내본 적이 없으니 믿음의 유산이 없다는 게 저에겐 늘 아쉬움이었어요. 이 선한 목자교회 사역하면서 함께 사역한 한 부목사님 아버지 장례식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목사님의 아버지는 사고로 추락하셔서 거의 20년을 뇌사 상태로 보내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발인 예배에 제가 참석했는데 그 발인 예배를 집례하셨던 목사님도 돌아가신 아버님의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하고 감사하고 유족들도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을 감사하는 장면을 보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이 받았는데 약간 부러운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버스 타고 돌아가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혁아,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은 정말 없는 것 같니? 라는 질문이었어요. 너희 아버지 때문에 너 얼마나 힘들었어. 너 얼마나 오래 참았어. 그때 네가 끝까지 말씀 붙잡았잖아. 그때 붙잡은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 인내했잖아. 고난 속에서도 너 나를 찾았잖아. 고난 속에서도 너 나를 신뢰했잖아. 이 정도면 얼마나 훌륭한 유산이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제 삶 전체가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한 번도 제 삶에 멈춘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버스 안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요.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선한 목자교회에 부임하고 4년 사역을 마치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더라고요. 안식월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걸어다니는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30도가 넘는 여름이었는데 단체 일행들과 함께 가는 거여서 딸이 힘들다고 하니까 그 단체 행렬에 저희가 뒤처지는 거예요. 찡찡대서 더 이상 못 걷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업으라는 거죠. 그때 제 딸이 4학년이었습니다. 막내가. 근데 제가 그래도 좋은 아빠입니다. 네. 업었어요. 업으니까요. 피곤했는지 아이가 자기도 하고 미안했는지 금방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곳곳마다 이 녀석이 가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뭐라고요? 아빠. 그러면서 업어달라는 거죠. 근데요, 딸이 그러는 것이 싫지가 않더라고요. 이 딸 아이가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아빠 부르면 아빠는 언제든지 나를 도와줄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아이에게 있더라고요. 그 아이의 믿음을 제가 밟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업어줬어요. 딸을 업고 여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 기뻤어요. 제 바람이 있다면 딸 아이가 그때를 평생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때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아이에게 어려울 때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의 통로로 쓰였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래요. 아빠는 네가 어려울 때 항상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해도 항상 함께 계셔. 그 믿음이 저희 딸에게 있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은혜로 사는 거야. 이 은혜로 사는 그 기쁨을 저희 딸아이가 누렸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업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보여지기 시작하니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제 삶 가운데 죄가 싫어져요. 죄가 미워져요. 그냥 거룩한 자로 살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가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진짜 거룩한 자로 살고 싶은 갈망이 제 안에 더욱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 참 많이 이 교회에 와서 울었어요. 설교하면서도 울고, 사무실에 올라가서도 울고, 화요 교직원 회의에서도, 회의를 인도하면서도 울고, 아이들 앞에서도 울고,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도 울고, 혼자 기도하다가 울고, 인도하면서 울고,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울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본당에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눈물을 주시는 거예요. 눈물이 제 삶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거, 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은요, 창피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저에겐 은혜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였어요. 목회자로 이렇게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거나, 그리고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잡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과 동행하니까요,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 내가 시험한 그 증거를,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설교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삶에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칼럼 쓰시는 거에 대한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 인터뷰에서요, 칼럼 쓰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매일 칼럼을 쓰는 것을 쓰는 것이요, 마른 땅에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마른 땅을 파잖아요? 그 하나님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물이 뭐예요? 칼럼이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칼럼.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 아,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매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칼럼을 통하여서도. 그래서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고 매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컴퓨터에 제 폴더를 만들거든요. 2016년부터 제 폴더 이름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2016년 믿음의 도전, 2017년 믿음의 도전, 2018년 믿음의 도전, 2019년 믿음의 도전 해서 2022년까지 믿음의 도전까지 그 폴더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아마 2023년도 믿음의 도전의 폴더는 제가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제 자신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폴더 안에 담고 싶기 때문이에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암으로 투병 중이셨거든요. 근데 수술할 수 없고 항암제로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이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함께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두고 선한목자교회 우리 가족만 오느냐, 그냥 그곳에서 함께 지내느냐 고민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내 딸이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 마음을 받고 제가 믿음으로 이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동안 어머니를 책임져주고 계세요. 2020년에는요, 암이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도 받았어요. 지금까지 검사하러 가면 암이 보이지 않다고 그렇게 의사의 소견을 받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놀랍게 보면서 선한목자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어떻게 시험해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이에요. 너무 귀한 날.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을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날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그렇게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은혜가 제 심령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